희망 2016 시군 순회 모금이 오늘 청주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순회 모금은 끝났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금 모금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지만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청주 시민들의 마음은 더 따뜻했습니다. 순회 모금 마지막 날에도 어린이들의 행렬은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두둑한 저금통을 선뜻 내놨습니다. 엄마, 아빠, 안마해줘서 동전 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왔어요.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알뜰장터를 열어 모인 수익금에 용돈까지 보태 운정을 전했습니다. 알뜰장터로 거기서 돈,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한 병원은 직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은 사랑에 마음을 더해 보탰습니다. 지역사회에 좀 우리의 그 온정을 좀 나누자라는 그 뜻이 모아져가지고 한 사랑 나눔 기금과 그다음에 우수리를 매년마다 이렇게 모아서. 시군 순회 모금 마지막 날 청주에서는 1시간여 만에 2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체 순회 모금액은 지난해의 86% 수준인 25억 원에 그쳤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올해부터는 시군별 성금 목표액도 없애면서 기부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그만 돈이 모여지면 큰 돈이 될 수 있듯이 많은 분들이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저희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회 모금은 끝났지만 성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다음 달 말까지 MBC를 직접 방문하거나 MBC 계좌, ARS 기부 전화 등을 통해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